한국 사람은 나이가 3개다. 2002년 4월에 태어난 두유,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나이가 모두 3개라는데요. 먼저, 만 나이로는 18살이고, 연 나이로 따지면 19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나이로는 20살이라고 하네요. 두유의 나이는 왜 3개씩이나 되는 걸까요? 먼저, 만 나이는 법률적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민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죠.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는 공문서와 법조문, 언론기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 만 나이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데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행정상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는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인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기 때문에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뒤한 살을 더해주면 한국식 나이가 나옵니다. 이 세는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 부르는 이유 혹시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이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됐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세는 나이를 사용할 때 생기는 혼란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2020년의 마지막 날에 태어났지만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됐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일은 새해이기 때문에 한 살을 더 먹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무려 두 살이 됐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벌써 두 살이라니 좀 의아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새롭게 나이를 먹는 새해가 되면 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합니다. 만 나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만 나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합리적인 계산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행정적 혼란을 방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 존중 정신이 녹아있는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의 셈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2018년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4%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이 계산법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1.8%는 만 나이 사용을, 38.2%는 한국식 나이 사용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2019년에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세는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당시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불평가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식 나이 폐지 및만 나이 통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